크리스마스가 다음 주로 다가옴 가운데 한인사회에서도 나눔의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훈훈했던 현장을 김경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노인 아파트 입구에 쌀들이 가득합니다. 308세대 가운데 한인이 90% 거주하는 아파트로 쌀과 크리스마스 카드를 들고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오니 그냥 멍멍하게 말문이 막힌다.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지금 쌀이 왔어요. 쌀이 안 왔어. 어, 아니, 어찌 안 왔을까 하고 지금 반장집이 내가 똥똥 두드는 거예요, 지금. 5년째 드는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선 감사죠. 어르신들은 언제나 필요한 쌀을 선물해 너무 고맙고 누군가 방문해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노인네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연말 기분 드세요? 그럼요. 사람 보면 좋죠. 외로운 데들. 우리는 애들도 여기 안 살고 하나 있는 게 다른 주에 살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여기. 너무 덜 외롭죠. 외롭다. 오늘 쌀 나눔 행사는 방주교회 주최 CJ 아메리카 후원으로 15kg 쌀이 모든 가정에 전해졌고 LA 지역 직원 30여 명이 함께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뭐 나눔 행사 이런 거는 참여한 지가 처음인데요. 이렇게 계시는 분들 또 만나고 뵈니까 또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쌀 한 포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만은 저희가 직접 와서 인사드리는 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카드라도 한 장 받으시면 저희 부모님 대하듯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LA 한인타운 노인센터에도 150여 명의 어르신을 모시는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타운의 미용학교 학생들이 방문해 헤어컷과 네일아트를 제공해 연장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또한 따뜻한 점심 식사와 이불도 제공됐습니다. 좋죠. 노인을 이렇게 생각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미용학교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헤어를 손질하면서 함께 대화한 시간이 가장 보람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기분 좋고 일단은 오셔가지고 이제 머리 하는 것도 둘째치고 이제 저희랑 같이 얘기하시고 그런 걸 많이 재밌어하시는 것 같아요. 한인 단체와 기업의 후원으로 이뤄진 오늘 행사로 한인 연장자들은 찾아주는 발걸음에 감사하고 연말을 느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